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이지약국에서 실습 중인 이화여대 약학대학 6학년 김이양, 김주원입니다. 앞으로 5주 동안 매주 실생활에 꼭 필요한 약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재밌게 봐주세요. 이번 주에는 약국에서 많이 찾으시는 약 중 하나인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해열제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가 열이 날 때 급하게 약국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 어떤 해열제가 좋을까요? 아이가 열이 날 때 쓸 수 있는 해열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몇 가지 알고 가면 좋을 정보들을 먼저 체크해보고 부차 복용이나 주의해야 할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에게 열이 왜 나는 걸까요? 이전에 건강했는데 열이 나는 경우는 호흡기, 위장관에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해서 발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생후 3개월 미만 또는 3에서 36개월의 영유아에서 체온 39도 이상이거나 피부나 점막에서 검붉은 반점을 나타내는 미세한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심한 세균 감염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특이 동반 증상 없이 발열만 있다면 요로 감염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열이 날 때는 어떤 해열제를 사용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아세트 아미노펜과 브루펜 계열의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이 있습니다. 아세트 아미노펜의 대표약으로는 타이레놀, 콜데원 키즈 펜시럽, 챔프시럽 빨간색 등이 있습니다. 이부프로펜의 대표약으로는 콜데원 이부펜시럽, 챔프 이부펜시럽 파란색, 브루펜시럽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덱시부프로펜에는 맥시부펜, 애니펜시럽이 있습니다. 각각 사용 가능한 연령과 효과, 복용 간격이 달라서 이 점을 주의해서 약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세트 아미노펜 같은 경우는 생후 4개월부터 사용이 가능한데요. 소염 작용은 없고 진통과 해열 작용만 있는 약입니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부프로펜 같은 경우는 생후 12개월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덱시부프로펜은 생후 6개월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모두 진통 해열 작용뿐만 아니라 소염 작용도 있으며 복용 간격 시간은 6시간 정도입니다. 또 이 세 가지 약 모두 권장 복용량이 체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약품 설명서를 참고하거나 약사님과 상담해서 복용량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의 타이레놀의 경우를 보여드리면 몸무게에 따라서 권장 복용량이 매우 다른데요. 몸무게에 따라 80mg부터 640mg까지 권장량이 다양하기 때문에 보호자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열제를 복용했는데 다음 복용 시간까지 열이 내려가질 않아요. 약을 또 먹여도 될까요? 네, 아이에게 해열제를 주었는데 열이 빨리 떨어지지 않아 또 먹여도 되는지 고민되신 적이 있으시죠? 이런 경우엔 다른 계열의 해열제를 복용한다면 복용 간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계열의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을 교차 복용이라고 하는데요. 교차 복용을 하게 되면 복용 간격을 2시간으로 줄여 좀 더 빨리 해열제를 다시 복용할 수 있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다른 계열의 약만 교차 복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대표적인 약 3개를 살펴보며 아세트 아미노펜과 브루펜 계열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세트 아미노펜끼리, 브루펜 계열끼리는 정해진 복용 시간을 준수해 각각 6시간과 4시간 간격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서로 다른 계열인 약을 교차 복용하면 복용 간격을 2시간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복용한 뒤에도 충분히 열이 내리지 않았다면 짧은 간격으로 해열제를 다시 복용할 수 있어요. 약들의 부작용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세트 아미노펜은 간 독성의 부작용이 가장 크고 발진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속쓰림 부작용은 적은 편이어서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위장관계 부작용이 가장 큰 부작용이어서 속쓰림이나 위궤양이 일어날 수 있고 고혈압 같은 심혈관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덱시부프로펜은 이부프로펜보다 위장관계 부작용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속쓰림이 심하시다면 이 성분을 드셔도 괜찮으세요.
하지만 음주 후에 약을 드시지 않는다면 아세트아미노펜의 간 독성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의 위장관계 부작용은 식사하고 바로 드시는 것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은 복용량, 복용 간격을 지키지 않고 과량으로 복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복용법이나 복용량을 잘 지켜서 복용하시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해열제를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이가 먹고 있는 약 중에 같은 성분의 약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처방받아서 드시는 약이 있다면 약 중에 진통 해열제 성분의 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성분을 중복해서 복용하지 않도록 꼭 확인해 주세요. 또 아이가 해열제를 먹지 않아도 되는 상태인지 확인해 주세요. 열이 난다고 무조건 해열제를 먹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몸속에 바이러스나 균이 들어와서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발생하는데 해열제를 과하게 사용하면 이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상황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해열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